안녕하세요.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김치 안녕한가 진행을 맡은 박찬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K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K푸드가 약진하고 있죠. K푸드에서는 또 김치가 제일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김치 인기가 날로 드높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김치 입지가 좁아진다는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치는 과연 위기에 빠져 있는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아갈 것인지 오늘 각계 전문가님들 모시고 함께 여러분들과 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지연 순천대 식품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태 전남 김치생산자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식관광기획자 최지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미식관광이란 말이 저희는 좀 생소한데 네.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여행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여행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쇼핑이라던가 뭐 아트라던가 예술을 보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미식 관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식가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도시 이런 쪽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미식 관광이 날로 방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각자 김치에 대한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랄까? 또 뭐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달까?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야기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최 박사님 뭐 어떤 김치에 대한? 뭐 저는 김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뭐 김치에 대한 어떤 뭐 충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김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제 머리 안에는 계속 김치.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점점 연구를 하면서 그 김치는 이게 정말 대단한 식품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김치가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게 정말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김치를 하시면 꿈에 김치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나요? 예, 꿈에 김치를 김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동물에다 김치를 먹이는 꿈 많이 꾸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동물이 먹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연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김치연구소를 가봤는데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게 아닌가 싶은데 길 이름이 음식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식 주소가 광주광역시 김치로예요.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게 정말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 교수님은 아, 예. 또 김치 연구 많이 하시고 강연하시고 하시는데 예예 예. 저도 뭐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연구소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김치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의 김치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 소박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이라는 재료도 좋아하지만 그것을 김치로 만들었을 때 이게 사각사각한 질감 그걸 굉장히 좀 즐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갓김치 같은 경우는 그 알싸한 그 맛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덜 익은 그러니까 익기 전에 그 프레시한 그 상태의 또 맛을 또 즐기고 그래서 그 재료마다의 어떤 특성에 맞춰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시기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가지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한겨울에 김치를 꺼내 김치 광에 가서 예.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그 느낌. 그 서늘한 느낌. 그래서 김치를 꺼낼 때의 그 기분을 잊질 못하겠어요. 그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기분 같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김치 냉장고를 쓰니까. 아, 직접 꺼내. 사실 예, 김치는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 돼요. 우리 이제 박사님 다 계시지만 그 유산균이 그 공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향기성이라고 하나요? 예, 향기. 예. 오, 예. 고급 단어를 쓰시는데. 예. 예. 그 공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님 예전에 밑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중간에서 꺼내는데 제가 어디 어느 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한정식이 좀 문제가 뭐냐면 미리 이렇게 반찬을 깔아놓잖아요. 그런데 김치가 그러면 말라요. 세상 맛없는 김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거기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꼭 넣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손님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방금 이제 우리 셰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운데서 중간에서 빼서 그 김치 국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 드려야 그것이 최고의 우리 한정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김치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걸 또 잊고 있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치는 이제 뭐 국제적인 위상은 김치라고 정확히 발음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 찾아봐도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그 외국인들이 생산하는 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근데 실제로 뭐 미셸 오바마 여사가 뭐 SNS에 김치 담그는 레시피 소개하기도 하고 뭐 수제 버거에 넣기도 이런 것도 많이 교수님 보셨죠? 예, 이제 김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 열풍에서 그 드라마가 중국 대만 아시아권에서 할 때 네. 그때가 이제 아마 2000년대 전후반인데 그때 아직 미국이나 이럴 때는 그걸 상륙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한 97년에서 2004년까지 이제 학기 때문에 미국에 있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아침에 김치를 먹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직접 해요. 정말. 그게 몇 년 전쯤인가요?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에. 예.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네요. 예예. 예. 근데 사실 그때 당시 똑같은 시기인데요. 제가 있었던 그 실험실에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이제 일본이 아니죠. 미국 연구원 학생들한테 제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한식이랑 같이 이제 김치를 소개를 했어요. 김치도 담궈서 주기도 하고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는데 전혀 부담 없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아 이게 김치라는 것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상한 냄새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어떤 위상이 높아지기 전에 알려지기 전이라서 약간 좀 그 나라 분들은 이제 좀 후진국 음식이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하지만 한국인과 교류를 하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상생이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예.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일이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는 미셸 오바마께서 이제 백악관 앞에서 배추를 직접 기르셔가지고 김치를 담그시고 그거를 트위터에 올리고 예, 제가 예, 예. 검색해 보니까 예. 거기 김치 담그는 법이 잘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예전 일이긴 합니다만 승무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라면을 제공할 때 예. 김치를 안 줬대요. 국적기에서도. 그게 한국인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예. 합니다. 근데, 근데 지금은 테러라고 외국인이 네. 먼저 라면 달라고 그러고 예. 뭐 김치도 같이 달라고 그래서 예. 지금 그 뭐 이를테면 1등석 그다음에 예. 그 고급석에도 김치가 예. 같이 나가는 경우가 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치 위상이 뭐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치는 그 김치를 그런 혐오 어떤 경우 혐오의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무지하면 혐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혐오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김치가 뭐 세계 5대 건강음식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박사님이 간단하게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셸 오바마가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김치의 위상 그다음에 또 한류와 함께 뭐 K푸드에 대한 어떤 열풍 그러면서 김치의 그 어떤 그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더 김치가 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요. 바로 건강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사망률이 났다라는 그런 보고가 직접 그 과학계에서도 났거든요. 그건 저희가 낸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아주 저명한 그 몽펠리 대학에 있는 장 부스케 교수가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도 맞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그 또 사례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그 10여 년 전에 그 또 전 세계적으로 사스가 예, 유행을 했을 때, 예. 예. 때도 그 중국에서 보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서 사스에 안 걸린다. 근데 그게 일부분이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 김치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이제는 다 밝혀졌거든요. 항염 작용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아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예. 항염 증인 작용인데 그게 이제 항산화 작용에 의한 어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 쇼기 오거든요. 쇼기 오는데 그게 바로 그 염증 때문에 쇼기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염증을 낮춰주는 기능이 김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더 그 김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전 세계 사람 찾는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그걸 상품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를테면 무슨 청국장균 같은 거를 예. 건강식품으로 상품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김치를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예. 건강 보조 제품. 김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왜 김치의 날이 11월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가지 재료에서 22가지 기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성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는 여러 재료의 특성도 있지만 뭐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건강 기능성 성분도 있는데 유산균이 또 굉장히 또 좋다고 해서 예전에 아마 박지성 한참 이렇게 예. 인기 있을 때 박지성 유산균 보조제 필로 만들어서 예. 그런 제품 말을 한다든지 예. 또 김치 관련된 무슨 스낵 같은 것들이 미국의 뭐 트레이더 존 마켓에 판매가 된다든지 그 다양한 상품들은 예, 개발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김치 먹방하는 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근데 김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반찬으로서 밥이랑 네. 따끈한 밥 또는 뭐 면류, 뭐 라면 이런 데도 잘 어울리고 잔치국수에도 잘 어울리는데 그 외국에서는 보통 김치를 먹을 때 제가 보면 반찬이란 개념은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리로서 대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샐러드나. 네. 예. 밥 반찬으로 먹는 경우는 이제 식문화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인하고 일본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반찬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요리가 되거나 특히 이제 고급 음식점으로 갈수록 이제 김치를 약간 변형한 형태로 네 아주 고급 식재료랑 같이 믹스를 해서 낸다라던가 해서 이미 이제 김치라고 하는 게 그냥 백반집에서 나오는 하나의 반찬 중 하나가 아니라 많이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네. 근데 김치 한 접시를 외국에서 사 드셨을 때 네. 외국에는 보통 이게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주고 사 드신 게 기록입니까? 훨씬 비싸죠. 이게 뭐 유기농의 메이드 인 코리아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30몇 불씩? 예, 물론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요. 비싸도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제가 호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갔는데 셰프 이제 식당 두 군데서 셰프가 이제 그 음식을 전체로 김치를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에게 각자 여쭤봤어요. 김치를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그냥 독학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은 아주 신선한 김치를 내고 한 분은 익은 김치를 내는 거예요. 그 호주 사람이에요. 그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살짝 이러다가 우리가 종주국의 자리 그런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차 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교수님이 보시면 흥미로운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외국 쇼핑몰에 보니까 뭐 김치 주스도 있고 김치 칵테일도 있고 또 김치를 가루처럼 돼 있어서 바로 맞습니다. 예. 담가 먹을 수 있게 그런 제품화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김치 종주국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저희 한식에서는 밥과 꼭 사이드 디쉬로 김치를 먹는 여기에 익숙해 있지만 사실 세계인이 김치를 접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한식에서 김치를 접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제품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김치를 주스로 먹지? 김치를 어떻게 소스로 해서 담그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분들한테는 이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세계의 여러 음식들하고 참 궁합이 잘 맞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김치 하나만을 식품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치는 짝꿍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짝꿍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치 버거 같은 게 이제 그런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고 예 맛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로 보시는 건가요? 예, 김치 버거가 되면 김치를 이제 익히거든요. 열 처리하게 되면 저희 보면 찌개처럼 익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늘 향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김치의 어떤 새콤한 맛이라든지 그런 것들 사실 이제 유산균의 효능은 좀 감소되겠지만 맛에 대해서 매운 맛이나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풍미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치 시즈닝이 인터넷 쇼핑몰에 불티나게 팔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외국의 경우입니다만. 외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한식을 접하기 힘든 조금 오지를 간다거나 할 때
우리가 김치 자체를 가지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조금씩 소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김치 종족으로서 김치는 그대로 가야 되겠지만 저희도 보면은 김치 요리 유실에서 이제 한국형 김치를 배운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파스타를 김치를 넣어서 김치 파스타를 만들었다. 아니면은 부리토라던가 멕시칸 음식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또 김치를 넣었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라이프 스타일에도 아니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음식하고도 대부분 매칭해놨을 때도 어울리니까 또 그만큼 히트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특이한 김치 요리 중 뭐 김치 프라이 같은 것도 팔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어 파는 건가요? 아마 김치 볶음 스터프라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뭐 아이스크림 프라이도 있듯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튀김 옷을 입혀서 김치를 이렇게 볶거나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외국인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저는 그 뉴욕에서 $20짜리 백김치 칵테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20달러를 받더라고요. 만족하셨습니까? 아 맛있었어요. 근데 $20를 내는 데는 주저했지만. 예, 우리 식탁에서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는 김치 인기가 격증한달까?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치가 너무 안 알려져 있었다. 김치의 위상이나 맛이나 영양가치에 비해서 또 한국의 위상에 비해서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김치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이제 폭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점점 김치를 덜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위기감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도 그런 연구를 또 같이 데이터를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치 소비량은 국내에서 김치 소비량은 쌀 소비량하고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 김치를 반찬으로 먹으니까요, 주로. 그런데 그 서구화된 식습관이 점점 우리 식탁을 더 이렇게 파고들면서요. 김치의 그 소비량이 정말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 성인 그 한 명당 하루에 한 100g 이상 김치를 섭취했는데 지금은 70g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국내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김치를 예전에도 물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매 학기가 되면은 그 학생들한테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세 끼 먹는 사람 손 들어봐. 그다음에 두 끼 먹는 사람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대학생들도 대부분 이제 두 끼 하루에 두 끼를 먹고요. 저는 삼식을 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하루에 김치를 몇 번 먹느냐라고 해보면은. 한 번 정도를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항상 김치를 같이 밥과 먹어야 되는 이런 식문화였다면 지금 너무 바빠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간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김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음식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도 김치를 먹고 나면 사실 그 냄새가 상당히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 직장생활 할 때 점심에는 좀 피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밥과 반찬 중심의 그 한식의 전통적인 식사 습관이 우리가 이제 외국 음식을 점점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파스타도 많이 먹고, 예. 뭐 버거도 많이 먹고 이게 김치와 잘 안 어울린다거나 또는 같이 안 먹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소비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그 식문화가 그런 식문화가 점점 다양해지겠죠. 외국 식문화를 점점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런 소비량도 계속 줄어들 텐데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이제 흔히 감지를 하고 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치 산업이 네. 한국에서 이제 그 김치를 점점 사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어떤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1인당 김치 소비량은 줄고 있고요. 대신 이제 자가 김치 이렇게 집에서 김장하는 것은 않기 때문에 상품 김치는 증가하고 있어서 뭐 저희 산업계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이런 분야는 산업계가 민감하게 준비하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 김치에 관한 제 2차 가공품들도 이제 저희도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소비자의 니드에 따라서 우리는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 좀 더 어떤 뭐 우리가 말하면 철학적 가치를 녹여드리면 우리 좀 어떤 고유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가치 같은 것을 녹여드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어떠면 그 한국 소비는 줄어도 전 세계 인구가 한국의 몇 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김치 또 어떠면 그분들이 이제 김치의 세계와 뭐 현지의 말을 네.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면 그분들이 결국은 진짜 김치의 종주국에 가서 한번 맛을 한번 봐보고 싶다. 네. 또 이런 분도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치 산업이 한국에서는 또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네. 역시 외국에서 김치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주국으로서 외국에 팔거나 인도하거나 이럴 것들은 많이 있다. 네. 뭐 제조기술, 네. 관광, 그다음에 뭐 반제품, 가공식품 이런 걸로 특히 기회가 많이 있다. 2차 가공품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김치. 그런데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현대 한국 김치 문화의 위기 중에 하나는 저는 너무 배추김치 중심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문득 들거든요. 그러니까 갓 김치가 호남 김치의 배추김치를 제외한 어떤 선두주자로 전국화됐지 않습니까? 네. 생산량도 네. 많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김치들이 계속 좀 발굴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제 김치를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갓 김치는 찌개도 대도시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김치를 사랑하고 한국의 종주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저는 이제 양식당의 주방장인데요. 김치를 구매했는데 1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야 상당히 비싸군. 예,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비싸죠. 좀 그래 좋은 김치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너무 좀 비싸지 않나? 근데 김치가 맛이 좀 별로였어요. 근데 15,000원짜리 김치가 이렇게 별로야? 해서 그 구매한 대장을 보니까 저는 그게 1kg인 줄 알았거든요. 1kg 10kg에 15,000원. 그러니까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 여기 보시는 자영업자분들 아시겠지만 김치를 도매상에 주문을 하면 따로 국산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국산을 주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주국에도 불구하고 수출량보다 사실 수입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중에 수입량 중에서는 이제 99%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우리 시장의 문제도 사실 있죠. 좀 더 깨끗하고 좋은 걸 구매해야 되는데 저가 김치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생 이슈가 생기고 뭐 인공 감미료 문제도 있고 한데요. 그 중국산 김치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마 뭐 대표님이 저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중국산 김치는 주로 이제 외식 산업에서 이제 많이 차지하는데 식당에서는 대량으로 이제 김치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소비자가 그러니까 최종 파이널 소비자인 경우는 중국산보다는 아마 국산 김치를 구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식당 요식업에 계시는 그 산업에서는 대량 김치를 해야 되는데 식재료 준비하고 요리 준비하는데 김치를 그 많은 양을 담그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단가가 워낙 중국산에 한 3배 정도 높다 보니까 중국산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은 그 많은 식품 중에서 그러니까 요리 식단 중에서 김치가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슈나 할 만한 것들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 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에서는 중국산을 많이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 역설적으로 김치가 이렇게 좋은 국산 김치 그 식당이나 그 담근 김치를 안 주니까 관심이 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의뢰 그렇죠. 좋은 김치가 아니니까 안 먹어. 그냥 구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악순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셰프님은 중국산하고 한국산 김치 한번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혹시? 뭐 저는 그 바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달고
그 끈적한 양념이 많고 빨갛고 그 배추 자체가 빨개요. 그리고 네. 배추 자체가 좀 힘이 없어요. 그게 보통 수입이라고 네. 보면 거의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지 않냐면 예. 거의 다 중국산을 맞아요. 제가 가는 식당은 예, 예. 거의 다 중국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식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늘 그거를 봤기 때문에 아 그냥 김치는 원래 이 색깔 이런 맛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점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집밥보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맛이 익숙해지면 맞습니다. 예. 이제 익숙한 게 편하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좀 미끌거리고 국산이 좋지만 오래 먹다 보면은 이게 미각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네. 이제 그 맛이 네. 어느 순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좋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거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치를 뭐 김치가 달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인공 감미료 이슈가 수입 김치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그 박사님 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담을 때는 어떤 첨가물을 거의 안 넣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중국산 김치는 지금 아스파탐을 네. 넣어서 이제 담기 때문에 좀 달짝지근한 맛이 있거든요. 그 사실 뭐 아스파탐에 대한 그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또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요, 좀 저희가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대응을 잘 못한 구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냐면요. 그 김치의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즉 코덱스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를 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코덱스가 이제 코덱스의 김치가 뭐 김치란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람들이 김치가 뭔지 모르니까 김치의 제한 정의를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이렇게 나타낸 게 바로 코덱스인데 근데 아이러니에 거기에 첨가물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요 그런 첨가물들을 무분별하게 넣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떤 김치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국산 김치가 그러면 뭐 너무 비싸니까 시중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산 김치가 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다 또는 비싸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해요. 그 값이 높은 만큼 그러면 그 품질의 우수성으로 이렇게 상승시켜라 이제 이런 또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결국은 좀 그 소비자의 의식도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 집사람도 보면. 집에서는 뭐 친환경 유기농 따져서 막 그걸 뭐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먹어요.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집에서 밥 먹는 횟수보다는 밖에서 먹는 횟수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관광객이 와서 제일 처음에 들리는 곳이 이제 식당인데 식당에서 이걸 한국 김치라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아, 입맛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결국 맛이란 것은 익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번 먹어본 것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실 그래서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도 이 내가 먹는 이 그 김치 한 조각이 우리나라의 어쩌면 농업을 살리고 그것이 어떠면 우리 생명과 연결된다는 결국은 좀 이제 그런 좀 가치 소비를 이제 좀 할 때도 됐다. 우리나라 국력 정도면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그러면 국산 김치를 식당 가서 아주 국산 김치를 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는 현실이 아닌가요? 예. 무슨 방책이 있을까요? 국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써붙잖아요. 네. 이제는 그만큼 드물다라는. 자랑스럽게 크게. 그렇습니다. 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 이렇게 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국산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 경제도 지금 어렵고 한데 애국심에만 호소하기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전문가들이 머리를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김치 세를 걷어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이제 전남 도청에서는 노력을 해요.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
그래서 근데 소금값이 이제 폭등하니까 염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아, 예. 그리고 이제 김치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노동 집약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포장기 같은 것은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것. 예. 우리 세계김치연구소가 개발했지만 뭐 자동 버무림 기기로 예. 해서 이렇게 해서 로봇가 김치를 아니요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일단 예. 속에 배추에 속을 좀 이렇게 균일하게 싸주고 그것을 좀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우리 배추김치의 핵심 아닙니까 예. 이 속을 채우는 게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생산비 단가를 줄이고 또 어떤 또 유통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사실은 김치 제조에 그 생산비의 54%가 원재료에 들어가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들을 예. 네, 어쩌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좀 그 지원책을 줘서 왜냐면 뭐 기업체를 지원한다면 상당히 이제 국민들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농가를 지원한다면 또 다 수긍하니까. 김치가 네.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네요. 예, 54%나 예. 들어가요. 결국 이제 김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갖가지 농산물을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을 선별해서 잘게 쪼개서 이렇게 그 양념을 조화롭게 융합시킨 것에 어떻게 보면 불가하니까 결국은 우리 김치를 살리는 것은 우리 농업을 살리는 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생산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치 예.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산 김치를 사용하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면 대부분의 그 대중적인 식당에서는 이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그것은 이제 그 문제를 좀 이따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국산 김치를 쓴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고 뭔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국산을 쓴다고 써붙일 수만 있는 정도인데. 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뭐 첫 번째는 지금 뭐 인증 그 국산을 사용한다라는 어떤 인증 표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좋아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홍보가 좀 잘 되게 한다든가 마치 예. 한우를 팔면 한우 인증제, 네, 한돈 인증제처럼 예. 아, 예.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개인 소비자로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맛집 검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맛집 검색을 할 때 그 앱에 그러니까 국산 김치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좀 이렇게 예, 좀 뜨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또 도입을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식당 분들도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산 김치를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식당이 상당히 영세하고 그 현재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예. 그래서 예. 김치를 직접 담가 사용하시면. 예. 이윤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나마 없는 이윤이 더 줄어버리고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뭔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국산 김치 인증을 하게 된다면 예,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부 국산을 써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그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건 뭐 공주밤, 해남 배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죠. 이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 있지만 또 가공식품의 지리적 표시제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뭐 그룹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한국의 김치 수출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굉장히 좀 수출에 걸림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다 국산의 농산물로만 써야지 한국 그 김치 지리적 표시제 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하는 김치에 한국산을 넣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재료를 갖다가 좀 일부 양념은 좀 중국산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은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산은 100% 예. 모든 재료가 한국산이다라는 전제는 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예. 다 그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예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적 표시제가 사실은요 그 두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PDO라는 방법인데요 그건 원산지 명칭 보호라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우리 김치가 지금 도입된 PGI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리적 표시 보호라는 건데요 그 PDO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을 갖고 그 지역의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 가공을 해서 제조하면 이제 PDO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김치는 그게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는 그냥 PGI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나 뭐 다른 어떤 그 김치 그 제조하는 업체들이 사실 질적 표시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춧가루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서 PGI까지 받으면서 김치를 내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수출하기. 첫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고춧가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산 재료를 사용해서 하면 뭐 어디에 무슨 김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고요. 예를 들면 다른 음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무슨 음식, 뭐 무슨 떡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골라 먹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자 고춧가루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국산 김치를 100% 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된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 김치는 계속 발효를 해야 되고 이게 수출은 국내 소비는 줄어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이제 현지 공장이 있는데 셰프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많이 듣고 지적이라면 지적으로 받아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배추같이 신선식품은 여기서 수출을 해서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현지에서 예, 그 현지 배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 배추는 다른 나라 배추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이름 자체도 지금은 차이니스 캐비지, 나빠 캐비지로 돼 있는데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배추 소비가 전 세계 1위잖아요. 김치를 해 먹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배추로 불려야 된다라고 하는 셰프들 간의 예, 그냥 배추 발음도 배추. 예, 영어로도 배추 이렇게. 네네네. 예. 이게 지금 코덱스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와사비를 그대로 1970년대 보면은 Japanese horse radish라고 돼 있는데 그 와사비로 사람 이름처럼 등록을 했고요. 그 horse radish는 매콤한 그 연어 같은데 샐러드에 Japanese horse radish라고. 네. 예. 우리도 한식을 처음 세계화할 때는 굳이 그들 눈높이에 맞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배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지 다른 나라, 심지어 일본, 중국도 거의 안 먹어요. 그럼 미나리 그대로 올려서 이게 뭐냐면 언어를 선점하고 그 우리가 농산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씨앗, 가장 배추 김치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수출 그것 또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꼭 김치 자체가 한국에서 다 국산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예, 농업부터 모든 게 나갈 수 문화까지 나갈 수 있고 언어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치가 국제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뭐 현지화 이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건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배추도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차이니즈 캐비지가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게 코리아 캐비지로 바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김치 캐비지로 하기로 이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배추는 차이니즈 캐비지라고 하지 않고 김치 캐비지로 백과사전이나 정식 아직은 다 안 올라갔고 변경은 되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단연간 힘을 써 우리가 이제 김우치하고 논란이 있을 때 굉장히 노력을 단기간에서 김우치가 아니고 김치로 지금 올렸잖아요. 근데 식재료도 이렇게 나가야지 나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배추나 코리안 캐비지가 부가 가치가 올라가고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뭐 K-POP 이런 게 이제 공식 언어로 그것이 변경돼 가지고 김치 배추로 이렇게 김치 캐비지 김치 배추 김치라는 앞에 용어를 써서 한국산 배추는 김치 캐비지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좀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급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국산하고 국내산하고 구별을 했어요. 국산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원재료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을 국산 100% 그리고 국산 제품이라고 국내산은 좀 이제 외국 것이 포함된 것을 국내에서 만든 것을 국내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지리적 표시제도에 나왔는데 지리적 표시제라는 건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라는 것을 그 이제 마크를 달고 가잖아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좀 비싸도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외국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그 어쩌면 한국 고춧가루만 써도 경쟁은 똑같을 거 아니냐. 값이 올라가니까. 그 얼른 값으로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아니 뭐 한국 대한민국 김치면 그
그래도 그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그것이 한국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에 내놓으면 세계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아, 또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치의 뭐 세계 전략이랄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김치가 이제 그 말씀대로 국제 전략 중에 하나는 현지화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저렴하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국내 김치가 그러면 프리미엄 전략을 써서 그러니까 왜 좋은 것들에 대한 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중적인 건 대중적인 거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사람들이 가려가면서 사고 있는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 김치라면 뭐 해남의 배추와 뭐 신안의 젓갈, 신안의 소금, 뭐 여러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젓갈들, 뭐 전어 밤젓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고급화 전략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전남 김치가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남 김치는 사실 프리미엄화가 돼 있어요. 어쩌면 그 전남의 그 신선한 농산물을 그대로 바로 네, 가져다가 써서 프리미엄화가 돼 있는데 우리 전남 김치가 좀 부족한 것은 그것을 브랜드하고 좀 이렇게 유통 채널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미약했지 김치 자체는 이미 프리미엄화돼 있다. 예.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라도에 관광 오면 예. 맛있는 김치가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그 전라도 김치의 어떤 특별함이 어떤 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뚜렷하게 뭔가 강점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김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에 대한 그 생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가 저희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그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 김치라는 것은 어떤 채소류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켜서 하는 음식의 하나의 그런 형태거든요. 혹시 김치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김치 게임 아시나요? 이게 이제 김치 게임이라는 것이 땡땡땡 김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김치가 나오면 예.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두리안 김치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굉장히 범용성이 넓고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이 전남의 김치가 산업화되는 이 속도보다 세계 속에서 김치에 대한 이해,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너무 빨리 가속화되다 보니까 김치를 우리는 아 종주국이고 이런 맛이 김치 맛이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정말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신선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김치 산업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우려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전남 김치만의 좀 특성화를 하려면 한국에 있는 어떤 계절별로 지역별로 어떤 특화된 소재들, 아까 뭐 갓김치라든지 뭐 그런 특용 작물들을 좀 활용한 김치, 그다음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김치라는 게 생산 단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아무리 프리미엄해도 이게 무슨 금을 바르는 이런 아주 굉장히 몇 배를 뛰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만의 어떤 특용 자원을 활용한 이런 것이 돼야 이것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되지. 사실 미국에서 제가 나파 배추 해서 제가 김치 담궜거든요.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셰프드라고 그 코아푸디라고 그래요. 정말 극성 맞은 미식가들 대상으로 김치 투어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11월 말 12월 초 김치 투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한 3박 4일 정도 한 건데 주로 방문 장소나 그 시식 장소가 이쪽 전라도 지방 전남에서 했는데 그분들의 이제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수정 반복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원재료를 보겠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소금부터 보겠다라고 했어요. 신안에 가서 그 간수를 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조금 달라서 뭐 심지어 거기서
막 굉장히 힘들게 세미나를 소금 그 염전에 계시는 네. 분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밭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배추 종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 사실 먹어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미식 투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김치 박물관 같은 데도 또 방문을 하고 특히 광주 이런 데 오게 되면은 김치 맛집이라고 하는 게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 가지 김치가 나오질 않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 맛보면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때도 이미 우리가 훨씬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지만 그들 얘기가 김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얼마든지 중국에 있지만 중국에는 김치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종주국이고 이 김치 중저가를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지만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좀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좀 김치를 더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배추나 뭐 젓갈이나 그런 주재료들이 전남산이 아주 좋다고 네. 이제 뭐 다 인정받고 외국의 셰프들도 인정할 정도인데 그런 게 과학적으로 고품질인 이유도 뒷받침돼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젓갈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요, 뭐 가장 이쪽에 나는 재료들이 가장 좋고 일단 소금이 가장 좋으니까요. 이걸 넣었을 때 발효가 될 때 가장 발효가 이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지방보다는 좀 죄송하지만 타지방은 이쪽에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것들이 가장 풍부함 맛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은 네. 이렇게 전라도 김치가 좋은데 네. 애로사항이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뭐 인력 수급도 좀 어렵고. 네. 예. 결국 그건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풀어야 돼요. 사실 우리 전라남도만큼 이렇게 그 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여건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여튼간 김치에 보면 유일하게 그것도 세계 최고의 연구소를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고요. 또 교수님 계셨지만 대학에서도 전문 김치 연구소가 있을 네. 정도로 이렇게 이런 뒷받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하고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원래 그 음식이 우리 특히 김치는 발효 음식이고 신선식품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즉석에서 뭐 사실 만들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김치는 발효를 해서 저장을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인터넷 발달하고 택배 시스템이 이제 뭐 발달해가지고 우리 이제 전남 김치도 이렇게 팔리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남 김치가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전략이나 또 이제 브랜드화 전략이나 이런 것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 우리 전남 기업들도 뭐 이세가 뭐 컴퓨터를 잘하는 이세가 이제 경영에 참여하면서 그 뭐 발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치 타운도 우리가 있고 세계 김치 연구소가 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광주의 김치, 전라도의 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홍보하고 팔고 또 김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박사님은 또 어떤 생각들? 첫 번째는 뭐 저희는 뭐 물론 이제 광주의 김치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나라 김치 산업을 뭐 저희가 다 이렇게 그 견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지만요. 그래도 먼저 가깝게 그 가깝게 광주부터 저희가 그 산업을 돕자라는. 산업 발전을 위해 돕자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광주에 있는 김치 업체입니다. 김치 업체가 헝가리의 김치를 대량으로 좀 수출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소가 많이 도왔는데요.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그 김치에 젓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젓갈이 그런데 EU 이제 즉 유럽에 보낼 때는요. 그 인증이 받아야 돼요. 그 EU의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업체들이 바로 그거를 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그걸 해결을 해서 그 EU 그 인증 젓갈을 활용을 해 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그 헝가리에 이렇게 수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저희는 뭐 가장 가깝게 광주부터 도와서 우리나라의 그 김치 산업을 돕고 있습니다. 예.
광주 김치 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교수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광주와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남도 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도의 맛이라고 할 때 그 남도 김치의 과연 정의가 뭐냐? 광주와 전라남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아마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좀 국내산 내수용과 그다음에 수출용 김치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전국에서 총 생산량, 김치 생산량의 광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고요. 전남이 한 제가 알기로는 6%, 그러니까 이제 전남권을 다 묶으면 한 7% 정도예요. 사실은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은 좀 사실은 퍼센테이지가 농수산물 생산량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전남 김치가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뭐 대기업이든지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도 김치 세계화를 하는 것에 다 김치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그 속에서 전남 권은 어떻게 프리미엄화를 할 것이냐, 특성화를 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장점인 것이 이제 남도의 맛 하면은 또 손꼽히니까 그것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화 시키고 그런 전략들을 좀 한다면 그 생산량이 이건 좀 규모는 작지만 좀 특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의 김치, 그 전남의 김치가 이제 나아갈 길이 굉장히 많고 발전 가능성은 높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못 채우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제언을 해주셨고요. 김치는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화를 이미 가고 있고 급격하게 세계화가 더 진행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와인이나 피자, 파스타처럼 그 일상에 스며드는 세계인의 음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전략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치 산업을 세계화하려는 데 대한 어떤 아이디어랄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김치 논의하는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김치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반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부터는 브랜딩 마케팅, 특히 오늘 이제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맛집이 많고 가고 싶은 미식도시 하면은 이제 전라남도, 광주 이쪽을 많이 떠오르는데 국제적으로 이걸 하려면 일단 브랜딩과 이름이 필요해서 그대로 남도 김치로는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 이름을 알리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산지를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산지를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담아서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본다거나 해서 한 곳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김치 시대는 이미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김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냥 김치는 전국 어느 집에 가도 다 흔히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아픈 말씀이에요.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김치라는 것을 그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한국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의 어떤 글로벌화, 세계화에 대한 것들이 먼저 좀 된다 하면 오히려 외국 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김치를 알아야 소통이 되는구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긍심을 좀 먼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순천대학교 안에도 외국인 학생이 한 450명 정도 있어요. 한 50개국에서 와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들도 김치에 대한 거 한국 문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해주면 요즘에 이렇게 인스타에서 팔로워들 뭐 만 명, 2만 명 굉장히 그런 파워 블로거들 많거든요.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다 올려요.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김치 바이럴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저희 산업체 차원이나 다 좋지만 그런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들 30만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30만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학생들 유학생만 다른 이제 노동자는 제외하더라도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김치에 대한 문화를 접하게 한다는 거는 세계 전 세계 각국에 그 경험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원고푸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좀 만드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남도 김치 산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예. 다른 견해. 예. 예,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 수출에 대한 좀 전략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아까도 코덱스를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안에 들어있는 김치는 배추김치 하나입니다. 아. 즉 김치를 수출할 수 있다면요. 지금 배추김치밖에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한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덱스에 그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김치들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산학연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디서 와인이 났는지. 그렇죠. 이런 어떤 표시제가 다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네.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지역에 난 그 와인이면은 그 와인은 어떤 맛을 가질 것이라는 어떤 바로 그런 기대감의 기대와 딱 맞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또 지역마다 다양한 김치가 있고 지역마다 같은 김치라도 맛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아, 어떤 김치는 어떤 맛일 거야라는 네네.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걸 갖다가 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출을 할 때도 그러면 이게 라도 김치다, 남도 김치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바로 남도 김치인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예. 정해야 됩니다. 어떤 예. 수치를 정해서 해 이런 작업들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 그다음에 어떤 과학화,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예. 것이 다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고 특히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뭐 헤리티지라 그러겠죠. 김치 네. 어떤 그 우리가 유산을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론 통해서 김치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재발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위기에서 진화의 기회를 또 맞이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발전할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K푸드의 중심으로서는 김치, 그중에서도 전라도 김치, 광주 김치의 어떤 미래상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